안녕하세요. 선사람입니다. 우리나라 동양계에서 두화 수채 색사라는 최고인 원홍설 오늘 종자목을 하나 올립니다. 아주 잘 길러지고 동양에서는 원홍설 따라 올 난초가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황두나 죽음두화나 이런 난초들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지만은 원홍설처럼 두화의 수채의 색서를 가진 난초는 굉장히 귀하고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드뭅니다. 그래서 종자목으로도 좋고 재테크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다른 난들하고 좀 틀린 점이 뭐냐면 원흥설은 탄력 붙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이게 다른 난들보다. 그래서 이게 촉수 한 촉대하고 두 촉대하고는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자, 이거는 네 촉짜리고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꽃도 볼수 있는 그런 종자목입니다. 길이는 한 9cm 정도 되고 여폭은 0.9, 약간 모자랍니다. 그리고 전진촉은 입장이 지금 5장 뭐채 상작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살짝 눈이 약간 미달려 가지고 제가 빨리 제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배양 잘할 수 있도록 약품 처리해 가지고 딱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키우시면 옆에서 곧 신화가 바로 자마가 형성이 됩니다. 아주 멋지지 뭐. 그리고 원홍설은 또 꽃을 볼수 있을 정도 되면 또 굉장히 비쌉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재테크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. 네 촉이고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. 저렴하게 하나 키워보십시오. 원홍설 없는 분은. 엽새도 좋고 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난초지. 잘 키워서 꽃도 보고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저렴하게 등록합니다. 자, 또 좋은 종자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란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